일단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싱글즈 화보가 잡혔어요. 몸 라인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촬영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들었는데, 운동 방금 끝내고 왔거든요. 이렇게 닭가슴살 볶음밥이랑 보충제 20g 이렇게 해서 한 끼 식사 하려고 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저녁을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쯤인데 동시에 에어프라이어 그리고 전자레인지 해가지고 안녕 다 됐다. 예. 총 단백질량은 57g 정도니까 네, 만족. 잘 먹겠습니다. 제 도시락이에요. 소고기 200g, 닭가슴살 야채 볶음밥 120g 정도, 계란 3개, 그리고 오트밀 한 60g 정도. 에어프라이어로 만들어본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닭다리살이랑 볶음밥. 인천 영종도 을왕리에 와 있습니다. 뭔가 바깥 배경이 심상치 않아 보이죠? 제가 언제나 준비된 성수기 몸이라고 말씀드렸듯 그 빛을 바란 순간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바다가 펼쳐졌어요. 싱글즈 화보를 찍으러 왔습니다. 머슬팜 컴뱃 크런치인데 이거는 맛이 달라요. 이번에는 초콜릿 피넛 버터로 시켰어요. 이것도 후기가 좋아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빨리 먹어봐야지. 오늘 아침에 먹은 게 프로틴유 쉐이크랑 카페라떼랑 물 250ml랑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까지 먹으면 그 한두 입 먹은 건 안 쳐요. 해당 쓱. 그거는 안 먹은 걸로 양심상. 안녕. 오. 헤이. 잘 나왔나요? 결과만 좋으면 뭐. 지금 을왕리에 이렇게 왔는데 저는 365일 성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큰 어려움 없이 몸 상태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몸 상태는 지금 이렇고요. 저 말고 또 이제 열심히 준비한 저희 멤버가 있는데 여기 소환시켜 볼게요. 나와주세요. 홍홍홍의 첫 출연. 네, 영광입니다. 자, 그럼 일단 제 첫 게스트를 모셨으니까 제 이제 홍은홍 공식 질문부터 물어볼게요. 네. 3대 몇? 3대 저 가장 최근까지 260? 네. 아. 네. 분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원이의 네. 오피셜 원RM은 네. 3대 260이다. 260. 260이다. 260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60. 네. 260 어렵죠. 네. 260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래서 여원 씨도 여름 준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한번 살짝
우리 130만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그러면 우리 홍 트레이너님께 네. 한번 먼저 네. 이 정도 살짝 아니 살짝 가슴 노출도 있어줘야 좀 멋있어. 원, 투, 쓰리! 짜잔! 괜찮나요? 오, 잘 나와요. 오. 야, 부끄럽다. 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와. 열심히 홍석이 형을 보면서 네. 운동을 하고 있죠. 네. 제가 이겨야죠. 네. 아, 저를요? 네. 아, 그럼요. 원래 목표는 높게 잡는 게 좋은 거라고. 원래 저를 이긴다고 마음을 먹어야 제 근처까지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잡는다고 잡는데 네. 형도 열심히 하니까 맞아요. 아, 조금 그 저도 앞으로 가지만 형도 앞으로 가서 제가 게을러줘야 되는데 네, 거리가 좁혀지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좀 게을러지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게으르게 그냥 하루에 한 번만 할게요. 하루에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할게요. 아, 역시 닭가슴살도 한 600g만 먹었어요. 게으르게. 아, 역시 게으르게. 또 사실 여름이라는 계절이 운동을 자극시키는 계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원씨가 최근에 진짜 1일 1운동 하고 있는데 네. 좋은 운동 팁이나 아니면 동기부여가 있을지. 저는 저의 인바디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눈바디를 합니다. 맞아요. 눈바디가 더 정확합니다. 저는 제 갤러리에는 저의 1년 전부터 제 몸 사진이 쭉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이거 매일매일 찍어도 몸이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달라지겠지 하면서 1년을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1년 전에 제 몸과 지금 제 몸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사람마다 체중이랑 뭐 키랑 뭐 골격 이런 체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수치 뭐 몇 키로 아래로 빼야지 이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추천하는 편입니다. 그 수치에 도달하는 만족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뭐 저체중이면은 건강에 위험할 수도 있고 맞아요. 숫자는 어쩌면 화상일 수도 있어요. 네. 네. 저랑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저랑 키랑 체중 비슷한데 인바디는 진짜 비슷한데 눈에 보이기에는 달라요. 이런 네. 거 이런 건 사실 타고난 체질과 체형 그리고 원래 갖고 있는 어떤 그 다른 성질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인바디는 참고용이고요. 내가 이 정도 수치를 갖고 있구나 참고용이고요. 절대 남과 비교하기 위해 쓰지 말고 맞아요. 어제 나와 비교를 하면서 내가 이 정도 체지방이 줄었고 골격근이 늘었구나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운동 콘텐츠네요. 네, 여기는 운동만 얘기해요. 진짜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3대 300 이하는 취급 안 하기 때문에 3대 300 돼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대 300 되면 3대 300 도전기. 네, 도전기.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운홍과 함께해요. 네, 알겠습니다. 홍운홍 시청자 여러분 안녕. 안녕.